그렇죠. 네. 사실은 이 전쟁의 그 과정에서 물줄기를 한번 확 바꿔놓았던 그런 큰 사건이죠. 그렇죠.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이 쭉 공격하고 올라가다가 퇴각을 하는 그 첫 번째 퇴각. 네. 이제부터 이제 퇴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. 자, 보시면, 자, 저 평양성에서부터 쭉 밀고 내려와가지고 개성, 제 일본 고니시 유키나가지 밀고 내려오는 거죠, 지금. 퇴각을 하는 거예요, 지금. 이군 가토 기요마스 좀 내려오는 모습 보이고 있죠? 자, 이러면서 뭐 개성을 지나가지고 경기 강원까지 쭉 지금 퇴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, 지금.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토요토미 히데요로 계실 때 계속 속았다고 억울해 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일본군 입장에서는 51일간의 휴전협정을 했던 게 결정적인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. 천추위 하리실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예. 평양성 1차 승리했을 때 그때 사실은 더 위로 그 기세 몰아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안 가시고. 저도 그런데 그게 진짜 불가사의예요. 네, 왜 그냥 계셨어요 그때? 이순신! 아이고 갑자기. 이순신! 와라와 우미오 우바와랬다. 우미오 우바와랬다라. 혼도から 나니모 오크리다세. 군진 모나시, 메시 모나시, 카야크 모나시. 나니오 못해 타타카우토 이유론자! 이순신 얘기 나왔어요. 이순신 때문이야 뭐 이런 내용이겠죠. 일본도 조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.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결정타는 이순신을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. 저 거기 나가고 거기 보급로가 딱 차단 나가니까 바다를 우리가 뺏겼다. 바다를 뺏기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거나 똑같아. 거기 화약을 어떻게 보내고 그렇죠. 먹을 것을 어떻게 보내고. 아 그러네요. 거기서 네. 쭉 오는 보급들이 딱 끊기니까. 네. KBS